내가 좋아하는 향이었어. 어, 굉장히 멋들어지는데? 그쵸, 이거 좀 짧지? 만세 하면 이렇게 짧아. 택배 가기 영상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네, 이렇게 택배가 미친 듯이 쌓였는데요. 제가 물론 시킨 물건들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또 생일이라서 여기저기서 선물이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게다가 또 시즌이 한번 바뀌면서 브랜드 측에서도 시딩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택배가 아주 많이 쌓였습니다. 원래는 제가 택배가 오자마자 정말 바로 까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지금까지 택배 언박싱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근데도 택배 언박싱 영상은 이렇게 잔뜩 쌓아놨다가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첫인상 리뷰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흐린 눈 하면서 힘들어도 꾹 참고 안 까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럼 택배 까면서 저의 찐 리액션 구경도 해보시면서 간단하게 첫인상 리뷰를 할 테니까 오늘도 재밌게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뜯어볼게요. 우선 저기 맨 위에 쿠팡부터. 아, 이거는 제가 구매한 3M의 이어플러그예요. 원래 제가 잠을 정말 잘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시죠? 제가 목디스크 딱 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밤에 잘 때 베개가 안 맞아서인지 뭔지 계속해서 잠을 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수면의 질을 높여보고자 이런 귀마개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이게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게 몇 개가 들어있는 거지? 그냥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일반 이어플러그랑 특별히 다른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동그랗게 만 다음에 껴주는? 이건 이렇게 지금 껴봐서는 전혀 모르겠으니까 한번 실제로 착용을 해보고 곧 쿠팡 추천템 영상도 준비하고 있는데 좋으면 그때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이야. 뭘까요, 이거? 아! 짠! 이것도 제가 구매한 제품인데요. 롱테이크의 블랙티 앤 피그 핸드크림입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향이라는데 이 롱테이크 브랜드가 진짜 핸드크림 향이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 이게 또 제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해버려서 지금 한번 향을 다시. 하, 그래. 내가 좋아하는 향이었어. 약간 가을에 잘 어울리는 조금은 무게감 있는 묵직한 그런 무화과와 블랙티가 섞인 향이거든요. 어, 그리고 흡수도 되게 빠르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깔끔한 마무리. 그래서 가을은 안 그래도 좀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당분간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 걸로. 다음은 요거. 아, 이거는 이번에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신상 컬러인데요. 가을을 딱 겨냥하는 그런 컬러가 두 개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언더 아이 마스터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여기저기 흉터가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려요. 아, 완전, 어머, 내가 완전 좋아하는 말린 장미색이야. 이거 진짜 궁금했어. 이거는 약간 보랏빛. 오, 이거는 언더에 바르면 약간 세미스모키 연출도 가능할 것 같고 저 같은 여름 쿨톤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뭐야? 하나씩 까서 보여드릴게요. 짠! 어, 약간 무섭나? 사브르의 커틀러리입니다. 그래서 두 짝씩 맞춰서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디저트류는 싹 다 이 사브르로 맞췄거든요. 근데 요 큰 숟가락 포크 나이프 요거는 없었는데 마침 또 제 취향을 딱 알고 생일 선물로 요거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 여러분 제가 어떤 친구가 선물해줬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나의 친구들, 지인들 고마워.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 나 진짜 이제 기억도 안 나고 뭘 시켰는지도 모르겠고 뭘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아, 바로 이거 샤넬 뷰티였습니다. 안에 짠 열면은 이거는 928번. 이런 밤 타입의 립스틱인데 엄청 은은하고 입술에 혈색만 살짝 올려주는? 근데 이번에 이게 신상 컬러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궁금했는데 한번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뭐가 이렇게 많죠?
약간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콜라겐팩 초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더마토리에서 이게 새로 신상이 나와서 제가 무조건 이거 무조건 써봐야겠다 해서 다음날 구매를 갈긴 제품인데 마침 너무 감사하게도 더마토리 측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시딩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같은 제품이 어딘가 박스에 두 개가 겹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내 돈 내산 한 거고 하나는 시딩 받은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비고가 같이 온 거 보면 왠지 보내주신 시딩 같은데 이거는 레티날 리프팅 패드. 오,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레티날의 그 성분이 나한테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너무 성분 센 거, 함량이 높은 거 하면은 얼굴 각질 다 벗겨질 수도 있고 저처럼 울긋불긋해질 수도 있으니까 꼭 함량 조금 낮은 거, 입문템으로 사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거 레티날 리프팅 패드가 딱 그런 느낌으로 시작해주기 좋더라고요. 다음. 포장지가 너무 예쁜걸? 뜯어볼게요. 얘를. 좋은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핸드크림인가? 핸드크림이구나. 이거는 선물로 받은 접시예요. 아, 이게 이렇게 큰 접시였구나. 짠! 졸기죠? 제가 이 메이크업 포털이라는 이 브랜드는 워낙에 익히 잘 알고 있던 브랜드인데 사용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블루랑 노란색의 조합이 너무 귀엽고 저는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메인 디쉬용 그릇인데 아, 참 친구들이 센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접시 하나? 아,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 지금. 아니 원래 생일 선물은 자고 오자마자 뜯어봐야 되는데 지금 생일 지난 지 일주일이 다 넘어갔는데 드디어 뜯는다. 한번 생색 좀 내볼게요. 이것도 진짜 궁금했던 제품. 이상하게 템버린즈는 제가 직접 구매한 경험보다 항상 이렇게 선물로 받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선물로 받았을 때 기분이 더 좋다는 거. 근데 진짜 템버린즈가 가격 대비 뭐 이렇게 패키지나 여러 가지 향이나 뭐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베르가못 향에 살짝 시트러스한 계열 아시죠? 저 베르가못에 시트러스 들어가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무튼 이런 바디워시 이런 것도 진짜 선물로 간단하게 주기에 진짜 딱 좋은. 그리고 이거는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예뻐서 이런 거 줄 때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음은 브레빌.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오빠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제가 거의 반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불렀던 브레빌 커피 기계를 사줬거든요. 제가 그 브레빌의 876이라는 기계를 샀는데 템핑이 원래는 다 수동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876은 자동으로 템핑 기능이 생겨서 훨씬 더 수월하고 좀 더 맛있게 커피를 누구든 내릴 수 있게. 이게 같이 딸려오는 사은품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로스티드 부산이라고 써있거든요. 블랙업 커피. 이게 아마 브랜드 같고 그리고 제품명은 모노블렌드. 미디엄 다크 로스팅된 원두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넛박스라고 하는데 왜 우리 그 커피 찌꺼기 탁탁 터는 그 박스 있죠? 그게 바로 요거 넛박스입니다. 근데 요게 미니 사이즈라서 딱 집에서 쓰기 좋은 사이즈인데 실물도 아주 간지나니 예쁘네요. 그리고 다음 요거. 아, 이것도 진짜 궁금했던 제품인데 이건 바로 조명이에요. 제가 집에 큰 조명, 스탠드 조명 이런 건 있는데 막상 탁상 조명이 없어요. 근데 또 이거를 선물로 탁 줘가지고 아주 또 센스 쩔었다 생각을 했죠. 오! 아, USB로 충전을 시키는 그런 형태인가 봐요. 근데 지금 오! 들어왔어. 이 컬러가 저는 약간 이렇게 흰 컬러보다는 딱 요 정도의 따뜻한 느낌을 전 좋아하는데 너무 예쁜데요? 요런 느낌. 아니 이런 것도 선물로 주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취향을 크게 타는 디자인이 아니면서 실용성도 있고 예쁘고 어쨌든 뭐 손님들이 왔을 때 켜놓으면 더 좋을 만한 조명이고. 아니 뭐야 얘네들 다른 친구들이 보내줬는데 같은 메이크업 포털이에서 플레이트를 보내줬거든요. 얘네 뭐야 짰나 봐.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 노란 테두리가 들어간
이런 글을 보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골라서 주지? 너무 귀여운데 다? 이거는 조금 더 작은 그릇이니까 뭔가 앞접시나 간단한 작은 디저트 먹을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가방이다, 가방. 이거 아더핸드의 가방이고요. 저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이것도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어? 색깔이 내가 얼마 전에 산 제품이야. 진짜 비슷한데 컬러만 달라. 진짜 내 취향인데 이거? 아유 진짜 신기하네. 어? 짠! 이런 스웨이드 느낌의 밤 컬러 디자인인데 가을에, 겨울에 들기 예쁠 만한. 제가 딱 며칠 전에 가방 추천 영상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으면 거기 같이 넣었으면 딱 좋을 만한 가격대였을 것 같은데 아쉽다. 진짜 너무 그냥 딱 깔끔 그 자체. 뭐 파우치나 웬만한 소지품은 안에 다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예요. 제가 이거 가격대를 아는데 진짜 퀄리티가 너무 괜찮은데요? 이것도 잘 맬게. 그리고 다음. 나 진짜 이 옆에 지금 난장판인데 어떡해. 챕터1의 이거 컵인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얼마 전에 오빠가 컵을 깨먹어가지고 손잡이가 떼깍 부러진 그 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컵이 진짜 실용적이고 좋았는데 깨져서 너무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마침 딱 이렇게 컵을 두 개나 요런 손잡이가 독특한 모양의 머스타드 컬러하고 이런 올리브 컬러 딱 세트로 두 잔. 요렇게. 아 너무 귀엽다 이거. 그리고 하나만 주기 너무 아쉽다며 이 컵과 소설을 같이 이렇게 선물해줬어요. 제가 이제 커피 기계도 있으니까 요 정도는 약간 에스프레소에다가 좀 진하게 우유 타가지고 플랫 화이트 느낌처럼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색감이 완전 쨍한 파랑색이라서 너무 귀여워. 게다가 소서도 이렇게 뭔가 달팽이 같은 느낌으로 좀 독특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다음은 옷이다. 아니 제가 너무 놀란 게 이게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자켓을 선물해줬는데 진짜 정말 딱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실물이 어떨까 엄청 기대를 했던 제품인데 어디 한번 볼까? 우선 컬러부터 합격인데요. 가을에 보면 너무 예쁘겠는데? 뭐야? 너무 예쁘다 이거. 단추도 이렇게 브라운 나무 느낌으로 쩌르륵 들어가 있고 지금 한번 싹 입어보겠어. 이런 느낌? 안에 약간 밝은 색 입고 제가 좋아하는 어깨 살려주는 이런 어깨 뽕도 조금 들어가 있어서 좁은 어깨 단점 바로 됐고요. 지금 제 추리닝을 입었지만 이런 느낌? 색감 저랑 너무 잘 맞죠? 아니 이런 단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진짜 포인트다. 이건 한번 코디를 예쁘게 해봐야겠는걸? 아 이렇게 팔꿈치에 엄청 귀여운 스티치 같은 것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디테일. 아니 자켓을 선물 받다니. 나 또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이야. 다음은 요거. 디퓨저다. 다니엘 툴스의 퓨어 오일 퍼퓸 트와일라이트 듀라는 향이에요. 이것도 약간의 비하인드가 뭐냐면 저희 집에 왔던 친구가 제가 디퓨저를 다 써가는 거를 보고 기억을 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딱 선물해주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의 디퓨저인데 저번에 보니까 너 디퓨저 다 써가더만 하면서 이거를 딱 선물해줬는데 알죠 또 F들은 그런 섬세한 그런 눈여김에 굉장한 감동을 받는다고요? 굉장히 멋들어지는데? 요렇게 받침대가 같이 오는데 이게 메인 병이거든요? 이 음각이 겁나 고급져요. 약간 빈티지한 옛날 그래서 엄청 고급진 그런 음각의 느낌이 싹 나고 맡아볼게요. 뭐야? 이거 맞지? 이거 맞나?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이것처럼 여기에 이 용액을 붓고 위에 이 캡으로 감싼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리드를 이렇게 꼽는 거였어요. 나 하마터면 여기에다가 술이나 마실 뻔했다. 정말 술만 보면은 약간 눈이 팽 돌아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 이 병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디? 아무튼
이게 블렌디크 원이라는 향인데요. 새벽 이슬을 머금은 하얀 작약꽃. 아, 이 향긋한 게 작약꽃의 향이었나 봐요. 블루세이지가 피어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숲속을 연상시키는 향입니다. 좀 은은한 향일 것 같아서 집에다가 두고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네? 다음은 요 이제 이것도 컵을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패딩컵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아, 패딩컵이라서 나는 혹시 소재가 패딩처럼 풍신풍신하면 어쩌지? 물에 닿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했는데 이 모양이 패딩컵이었어. 엄청 커요. 이만큼 들어가. 봐봐요. 이거를 꼬깍꼬깍 마시면 이렇게 다 가려져. 대왕컵. 안 예쁜 게 아니야. 나 진짜 너무 생각보다 너무 코가 지금 깜짝 놀랐어. 얘는 그냥 무언가 소품을 좀 이렇게 넣어놓고 오브제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포티앤리치 후드예요. 근데 약간 플리스 소재 조금 복실복실 포실포실한 느낌의 그런 후드인데 딱 요즘 같은 계절에 입기 좋고 생각보다 조금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한 11월까지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여기 예쁘게 이렇게 파랑색으로 글씨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아래에 포켓 있고 이런 느낌. 근데 이거 미디움 사이즈인데? 기장감도 살짝 짧은 이 애매한 핏은 뭘까? 그쵸, 이거 좀 짧지? 만세하면 이렇게 짧아. 이거는 교환해야겠다, 사이즈를. 조심스럽게 벗어서 얘는 교환을 하는 걸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거 오늘 뜯는 박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거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인데 제가 목 디스크 있고 좀 자세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용 필라테스 기구를 또 보내준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웃겨. 이거에다가 그리고 이런 밴드 같은 것도 있고 이거 이름이 모듈 스파인 코렉터. 그러니까 딱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제품이네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이 QR코드를 찍으면 필라테스 강사의 운동 광자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오, 이 안에 또 뭐가 거대한 게 있어. 택배 가기 영상.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지금 하기에는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무리가 많이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제 옆을 보면 앞이 보이질 않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디 저거 깔 데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 싹 다 치우고 분리수거 한 다음에 저거 조작법 익혀가지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는 모습.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왜 이렇게 커? 아, 아무튼 끝났다. 지금까지 제가 택배 언박싱을 거의 안 찍어봤는데 그냥 택배 박스 뜯고 재밌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였어. 어떠셨을까요, 이런 영상이? 그리고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감도 안 오는데 확실한 건 제 텐션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좀 저의 찐 모습이 나온 것 같기도 해서 약간 우리 몽독자들이 저를 더 재밌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한번 영상을 잘 살려볼게요. 희망을 걸어봅니다. 마론이 일로 올래? 오랜만에? 인사할까? 옳지, 우리 마론이. 마론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 누나랑 같이 얼른 치우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